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기업 방문을 왔습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겁니다. A부터 Z까지 진짜 밑바닥까지 파가지고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넥스타이 기술연구소에 왔습니다. 지금 뭐 바쁘게 회의 중인 분들도 많고요. 바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곳에 계시는 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 넥스타이는 그 머신비전 검사기를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지금 올라오신 이 넥스타이 7층은 현재 그 넥스타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상 기술 검토를 주로 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인데요.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도 한 3, 4개 정도 팀이 있어서 그 편광필름 검사기 및 기타 뭐 여러 가지 식품 이물 검사기 이런 다양한 그 검사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를 각각의 이제 그 고객과 만나서 네네. 그거를 잘 적용될 수 있게 계속 유지 보수하고 그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부서로 해서 한 개발 부서 한 5, 6개가 같이 해서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자세한 그 검사 장비의 그 개발 실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그 룸 안에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와서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 넥스타이라는 기업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넥스타이의 진광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사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회장님 뵙고 이노메트리도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셨던 이전과 같은 뭐 옛날 원양자원 사례부터 시작이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중국 오너분들에 대한 한국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부분,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가실지 이런저런 아주 상세한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 다 긁어드릴 테니까 제가 회장님 뵙고서 하나하나 질문 드리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이노메트리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 자체가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설명. 离子电池在韩国也算是第五次工业革命的主要的核心，在我参加韩国的这种商务代表的会议上，所以在中国现在也得到了很多的政府的一个支持。那么在赢多美丽呢，我们有把我们的股份的 36% 销售给了一个非常专业的，因为在那个集团中有着很多离子电池方面的顾问，销售给了他们。我们Nexi收益呢，大概635亿，跟我们当时的投资差不多，收益翻了113倍，那么但是我们保留了一部分的股份，就代表着Nexi会持续的关注它的业务。而在我个人的观点来讲，技术 可能是韩国一定会非常非常好，但市场一定要在中国。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뭐 원양자원을 비롯해서 좀 많이 중국 회사들이 또 중국 오너들 분이 계시는 회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已经在韩国来了5年了，非常喜欢这里的人情，包括美食和风俗文化，而且在这里也生活得非常习惯。最近也拿到了在韩国的永居权。
同时呢，我的宝宝也在这里，他5岁的时候就上学了1年，然后现在又回来韩国上学，所以我们很喜欢这里，也愿意在这里待下去。再其次呢，我曾经一直现在来讲还是韩国商务靠特尔的投资宣传大使，即使我也听到了一些中国韩国不友好。 或者有一些问题的企业的出现，但是无论在这边是怎么样，我一直在向中国的朋友宣传着韩国的企业有多么的好。因为我喜欢韩国企业的原因是他们确实有着精端的技术和非常坚强的匠人的这种精神，是我所喜欢的。中国的市场需要韩国的技术。 所以我们呢是把更多的投资投资在韩国有着优秀的技术、优秀的产品的企业中，然后把他们的产品和技术拿到中国再去赚钱，赚钱之后再投资到韩国来，是这样的一个想法。这么多年来也一直在这样做。同时，像赢多美丽的出售呢，我个人讲认为呢，专业很重要。 可能在中国给他最大的帮助只是市场的开拓，但是对于他的成长来讲，可能更需要在韩国的专业人士给他更多的支持，所以出售到了一部分，也希望他在韩国发展的越来越好。然后，我们也还保留股份嘛，也希望在中国逐渐的帮他放大，是这样的。자 다음 질문인데요. 필러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뉴스거리도 좀 있었는데 좀 필러 사업 관련해서 중국과의 좀 연관성 또 사업 뭐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在韩国的医美一直也是韩国的国策在支持的，是非常火爆的。那么我们在中国已经耕耘了20年，本身有着8000多家的加盟店，他们不单单有生活美容的需求，也有医学美容的需求。但是呢，就像 Pillow 这样的产业呢，在中国，应该在全韩国应该有着1兆亿的市场，在中国只能是更大。 那我们在中国的时候呢，会首先通过我们的中国的政策吧，和我们的资源的优势，更快的拿到在中国销售的批文。那么在拿到中国销售的批文的时候呢，我们会先把它销往东南亚，包括新加坡、菲律宾、马来西亚，还有泰国、印尼这些国家，因为印尼的它的批文大概3个月就可以拿到。 那我们在准备它的营销策划，先在东南亚作为它的第一站，同时去批复中国的批文。那么大概在15个月左右的时间，15个月到20个月左右的时间会拿到中国的批文。那么中国的批文呢？它我们本身在中国有着恒和医院。 恒和医院呢，协和医院也是我们的股东，在共同的营销上会有协和的专家帮我们来助阵和推广。那么在中国人的心目中，只要协和卖都在用这个，那我们一定去来用这个。자 보이십니까 이 장비 검사 장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포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검사 장비가 들어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요. 저 뒤에도 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원체 메이저로 나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저 뒤에 장비들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장비 상황이 내년도에 30% 이상 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 진강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아, 이노메트리 팔아서 그 자금들 빼지 않는다. 중국에 돈 넘어가지 않는다. 국내에서 투자해서 중국에서 돈 가져오겠다 이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뭐예요?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영주권자이고요. 또 하나 자제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고 계십니다. 아까 만나 뵀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8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자 필러 이슈 있죠? 성장, 검사기 성장하고 있죠? 큰 문제 없이 회사는 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회사 또 오랜만에 또 제가 기업 방문했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에서 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 기업 방문에서 좋은 회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죠.